자, 거기 이제 조선시대 한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조선시대 한약은 이제 세번 정도 문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3편에 231페이지에 그 뿌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책을 바탕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놨어요. 조선시대 한약을요. 그래갖고 그거 231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고, 푸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9년 단위 한약은 사족 한약과 주연하고 나누고 동의 한약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조선 중기에서 이제 한말 항총사의 번동을 보여주는 가와 나의 자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순서를 이제 좀 볼게요. 순서를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라죠. 라. 그래서 라는 이제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뭐 한왕의 항왕에 입록하고 한왕은 뭐예요? 그 항약에 참가하는 사족들 명단은 항왕이죠. 그래서 항왕에 입록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16세기 때그 9년 단위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1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조선 후기 때 하극상 관련된 내용이죠. 저는 목민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이 이제 강해지면서 아전들이 양반들 무시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중앙 권력이 이제 사족들을 이제 점점 제거해서 그 수령 한약이 강화된 그 시기, 되게 영종조 때 시기죠. 예, 탕편 정치할 때그 내용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다죠. 다는 19세기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때 중엽에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한양이 어용화되니까 새로운 이제 한약들을 만들어 갖고 상소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도예, 이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 정부 측의 사서 내용이 있죠. 사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항해 조교하고 항해 판매 규정, 항해 판무 규정 관련된 내용이군요. 항해 조교와 이제 항해 판무 규정은 제가 거기 책 보면 그좀 잘못된 게 있는데 2차 갑오개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볼때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기적으로 볼때 을미개혁 때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일단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니까. 자, 가는 정부가 사족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항해를 전국적인 차원의 제도화하려고 했음을 알수 있다. 요거는 그 어디 부분에 속하죠? 16세기 때 내용이죠. 사족항약. 그래서 사족들이 이제 지방 항총사회를 장악한 걸 인정하고 그걸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나시기는 거꾸로 뭐예요? 아니 이건 가가 아니라 라죠, 라. 예. 그러면 라에 대비해서 나시기는 거꾸로 이제 사족들이 자치적으로 이게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사족들의 어떤 그 항충자질을 부정하고 자기가 직접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죠. 이런 거 이제 대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통해서 향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향리가 향총사에 홀대했으면 알수 있다. 그래서 강과 그 다음에 수정하고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제 사륙들의 지방의 어떤 그 자치 능력들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나를 통해 밀란의 지도층이 항해를 활용하여 농민을 동원할 수 있다.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때 항해라는 것은 기존의 항해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항해, 도해, 이해, 이런 항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라는을 통해서 항축사회의 그 함안을 엄격히, 항안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향리층을 항해에서 배제했으면 알수 있다. 맞죠? 항안은 지방의 양반께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임명할 수,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명단이죠. 그래서 항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17세기에 들어가면 향안이 입력해 그 항안에 들어가야지만 지방사에서 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금농과 함께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니까 1번인데 요 부분은 09년에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예. 한국사 길라잡이는 최근에 안 나왔지만 09년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09년 이후부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제 안 보이게 되는데, 자, 9번을 볼게요, 9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사적들, 그러니까 사적들한 게 아니라 그 살인들이 한약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순서 시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디에 나왔던 문제냐면, 근거가 그 국편이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푸셈에 그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푸셈에 없어, 그 내용이. 한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한줄한 마디 그런 거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예,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풀어보기 전에 살인들의 한약의 실시 과정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살인들이 이제 홍구파 대항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항천사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뭘 선택했냐면 유황소를 선택했죠. 근데 그게 안 됐죠. 오히려 복립한 유황소가 누가 장악했어요? 홍구파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홍구파들은 경제소 유황소 체제를 이제 성연결시켜갖고 그 뭐냐면 농장을 확대시키고 항천사의 수탈 극대화시켰죠. 그래갖고 이 대안으로 이제 제시된 것이 뭐냐면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그 경상도 간찰사에 부임할 때 여시한약을 한글로 언해를 냈어요. 그래갖고 지방면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중앙정계에 복귀한 데서 복귀하고 나서 성서를 올려갖고 여시한약 언해를 전국적으로 배부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여시한약이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원래 한약이라는 것은 향촌 구역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방 자치에 맞게, 지방 실정에 맞게 보급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거꾸로 됐죠. 간제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서 수정 중심의 한약 보급 운동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광주가 나중에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한약이 보급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 기득권층인 그 뭐냐면 홍구파들은 어떻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한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뭐냐면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고 아래 것들이 그 뭐냐 사람 우리 양반들 개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한약 보급 운동은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어떻게 돼요? 잠시 중단됐다가 선조 때 다시 이제 그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다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 선조 때 이제 한약 보급 운동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난곤의 상소에서 볼수 있듯이, 아니 난곤이 아니라 저기 누구야? 그 누구죠? 허엽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한약을 일괄적으로 정부가 주관해서 하자. 그런 것을 이제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의가 반대했죠. 이의는 한약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먼저 백성들 풍족하게 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그 선양생 후 뭐냐면 교화, 이렇게 해서 한약을 뒤에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의의 한약은 그 특징 뭐냐면 그 지방 실정에 맞게 한약을 보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해주에 부임했을 때 해주 한약을 실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허엽의 전국적인 단위의 한약 실시, 일률적인 어떤 한약 보급운동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아까 전에 국편이 정도 나와요. 국편에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좀 보는데, 첫 번째로는 뭐와 관련된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경상도에 갔다가 한약 보급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전국당에 이제 한약을 이제 보급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이게 1517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다죠. 난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약이 보급되니까 홍구파들이 반발했어. 이게 1519년의 상소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신분제를 붕괴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갖고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라죠. 라. 라는 이제 허역이 이제 뭐냐면 전국 한약을 실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거야? 이의가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의가 이통기국론에 입각해갖고, 먼저 의식을 풍족하게 해야지만 예의를 차릴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의식을 풍족시키는 그 뭐냐면 의식을 풍족시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교환을 하자, 항약을 실시하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의가 이제 좀 뒤에 얘기인데, 요게 뭐 1년 뒤에 얘기예요. 1574년에
이가 이제 항해도 감찰사에 가가지고 실시한 해조 한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조 한약은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개별 한약이죠. 예. 그래갖고 순서가 가다라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이 2번이고요. 3번을 볼게요. 3번. 아, 3번이 아니라 10번이네, 10번. 자, 이 10번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이제 조광조가 보급 운동할 때, 이 한약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지방 자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좀 보급하는 과정에서 누구 중심으로 했어요? 수용 중심으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했던 수용 한약 중심으로 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가로 안에 기획과 니은의 운영 주체의 차이점을 쓰시오. 여기를 딱 보면 기획은 수용 한약이고요. 그다음 니은은 뭐예요? 사족 한약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용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수용 한약과 그다음에 사족 한약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조광조 때의 그 뭐냐면 한약은 수용 한약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광조가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이 사료를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거는 어디냐면 뿌셈에 나와 있어요. 뿌셈의 사료에서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그 사족 한약의 주체에 따라서 사족 한약, 뭐 수용 한약, 그다음 동리 한약.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수용 한약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사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사족 한약 했다가 수용 한약이 다시 등장하죠. 언제 때 등장하죠, 이건? 영종조 때.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이제 사족 한약 대신에 9년 단위 한약은 수용 한약이 장악을 하게 되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구한말 때는 이걸 통, 그 갑오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을미개혁이죠.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을미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 항해 조교, 항해 판매 규정을 통해서 지방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일제시대 때도 이 한약을 잘 이용했어. 왜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면 단위까지는 지배해도 그 마을까지 들어와서 사성업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 한약 조직을 좀 어용화시켜갖고, 밑에 말단까지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한약을 식민통치의 기반의 말단으로 이용했다는 측면이 있다. 이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이 11번 문제는 조선시대 때 상속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이제, 보기 전에 몇 번을 이제 잠깐 보냐면, 23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7세기 전후에 이제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풍습이라든지 상속 제도 같은 것들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그게 일어난 게 17세기 때 그 기준이 됐던 게 뭐예요? 양란이죠. 그래서 양란 이후에 사회 질서가 붕괴되니까 그 당시 사족들은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정치인용 호수만 사용했던 성리학을 사회 규범까지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제도라든지 상속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가 불러일으키는데, 자, 저 17세기 전에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기 여가혼이라고 하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갔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다 보니까 남녀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동등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성 작거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분상속이 되고, 그리고 군분상속이 되다 보니까 권리도 의무도, 권리도 같이 주어졌으니까 의무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주죠. 윤회봉사가 되죠.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친형제도가 정착되면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적장자 우송상속이 되고, 부계혈통 제도가 되고, 장자 그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사회적 변화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한 두세 번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자, 그러면 이제 그 1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양반 가문의 분재기의 일부분이다. 자, 이 분재기는 뭐냐면, 그 재산을 나눌 땐 기록한 문서예요. 균분상속을 하거나 이렇게 재산을 나눌 때 기록한 문서인데, 자, 밑줄친 가에 유사한 상속 관행이 확산되었던 시기에 나타난 친족 제도의 변화를 내용을 쓰고, 이때 다양한 상관인데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는 여기 보면 이제 재산을 나눌 때
여자도 농사지을 땅의 3분의 1 정도 분급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앞부분은 이제 가죠. 자, 요 부분이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생전에 봉양의 도리가 없고 죽은 뒤에 제사를 향하는 예의가 없는데 어찌 농사짓는 땅과 사업을 남자들에게만 분별 나누 남 남자들에게만 나눠 주었는가 주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여자들도 뭐예요?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부왕 김씨 운반 고문서가 되게 16세기 이제 후반대에 나온 사서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라는 그 시기는 어디에서 어디에 가독이냐면 종전에 15세기에서 17세기의 가독이 시기야. 그러니까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뭐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조금씩 모여 군분상속에서 적장자 우대상속 넘어가게 되고 요 과정에서 여자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3분의 1을 줘야 된다. 그거는 조금씩 간행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던 그 내용이죠. 16세 후반 때는. 그래갖고 요때 이제 볼수 있는 게 뒤에 3분의 1이죠. 요 3분의 1은 안 되죠. 군분상속은 반반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 이거는 노후에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냐면 적장자 우대상속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어떤 의미야? 쌍계절 통강에, 그러니까 목계나 부계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에서 종법 중심의 부계사로 조금씩 이제 확립된 그런 사회고,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사회적 형상들 쓰라고 했으니까, 조선후기 때 사회적 형상, 17세기 이후에 사회적 형상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일단 장남이 많이 받았으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겠어요? 장남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정확한 말은 그냥 장남을 쓰시면 안 되고 적장자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네. 서자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적자가 없는 집안에는 양자라는 것이 일반화됐다.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것은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서자일 경우에는 얘는 제껴줄지 양자는 자기 그 친척 부인 혈통 부분에서 있죠. 가까운 친척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서자가 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친척들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적자를 뽑아가지고 자기 양자를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완용 같은 사람 있죠? 이완용. 이완용도 원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 주변 친척 중에 부잣집 친척들이 아들이 없었던 거야. 적자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양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출세했던 인물인데, 자, 그 다음에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 편찬했죠. 예전에는 만성보다 해가지고 족보를 편찬할 때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강조하고 처계도 강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 성보다도 다른 성이 더 많은 만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총이 형성됐다. 왜냐면 여자가 이제 시집에 오니까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뭐죠? 같은 성이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은 종중이, 친척 집단이 이제 중요시하겠다. 종중이 중요시한 거, 종중이 있고 문중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때는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예. 그래갖고 문종은 이제 보통 이제 본관이 있으면 뭐뭐 파들이 있죠. 뭐뭐 파들인데 이 파들이 다 문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있어야지만 문중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중들이 형성됐고 문중은 기본적으로 혈연적 관계지만 혈연적 관계지만 인위적 관계, 계약 관계도 있어요. 만약에 문중에서 얘가 찍혔다 나쁜 일 내서 그럼 뭐라고 해요? 족보를 판다고 하죠. 예, 그냥 내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17세기 전후에 어떤 풍습, 사회문화적인 어떤 것들의 특징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조선사회가 주자가 된 간농사제 사회질서를 수용한 다음 상속제도, 가족제도 간행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자가 된 어떤 사회적 질서가 무엇이고 상속제도와 가족제도의 간행이 무엇인지 변화해 보시오. 어떻게 변했는지 5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있는데 주자가 해적 어떤 사회 질서는 성략적 질서죠. 이게 성략적 질서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차별화시키고 차별을 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자로서 역할, 여자로서 역할이 있고 어디가 더 위죠?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죠. 그다음 서자가 있고 그다음 적자가 있고 그다음에 본부인이 있고 그다음 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모든 걸 질서화지 시켜. 그리고 이거에 맞게 그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제적 어떤 질서, 가족제도의 어떤 차별적 질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걸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건 몇 세기 때다? 17세기 때죠. 그 17세기 때그 뭐냐면 가족 상속제도와 가족제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상속제도는 아까 군분상속에서 뭘로 바뀌었다? 적장자, 우대상속. 그래서 적장자 우대상속에서 적장자로 준건 아니에요. 딸도 좀 줘요. 서자도 주고. 그 다음에 차남도 줘. 근데 어디에서 많이 버는 거죠? 적자가 많이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이제 가족제도 간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윤회봉사 제도가 뭐 장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고 등등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13번 문제. 자, 다음에 보기에 수록된 문헌은, 자, 요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뭐 중국부터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고금의 정적에 실려 있는 것을 모아서 보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호자, 충신, 열녀를 타월하여 서술할만한 자들 각각 100명을 얻어서 앞에 그림을 붙이고 형용하고 뒤에서 사실을 기록했다. 이 책이 뭘까요? 상강행실도죠. 네, 상강행실도. 그래서 상강행실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세종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인지 보면 세종 16년인가 그 16년 이전이죠. 진주에 사는 기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했어. 이 소식을 들은 그 세종이 상당히 분노하면서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냐? 이거는 백성들이 상강오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든 걸 상강행실도야. 거기에 도자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과 함께 그걸 알려줘. 왜냐면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한계가 있죠. 그림만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만든 게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국민과 소통도 필요하지만 교화의 목적. 어디서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더 살펴볼게. 팔도지휘지인데, 팔도지휘지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종 8년 때 편찬한 지휘지죠? 그리고 조선 쪽이 세조가 즉위하니까, 그때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양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휘지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이때 이제 성종 때 완성했던 지휘지고요. 그 국조우회지인데, 국조우회지는 언제 만들었죠, 이건?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갖고, 성종 때 완성된 거죠? 예. 그래갖고, 국가의 오대를 정리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한국사 통론에 보면, 국조 오대를 언제 만들어졌다고 적혀있냐면, 세종 때 만들어졌다고 적혀있어요. 제가, 그 기본서를 보고 그냥 한국 통론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조 오대는 세종 때가 아니라, 성종 때예요. 한국사 통론은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성종 때를 좀 곤쳐서, 보시고요. 그다음 홍해 강릉 역대국 지도는 뭐야? 태종 2년 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그 뭐냐 세계 최초의 세계 지도였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이 우리나라 없고 저 일본 누크 대학인가? 거기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모사본만 있어요. 그거 한국사 길라잡이 있죠. 장수생 길라잡이 그책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그 겨포지도 이게 나와요. 홍해 강릉 역대국 지도예요. 예. 그래갖고, 그 홍해 강릉 역대국 지도는, 역사 인고에는 딱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도 뭐,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그 약간 이제, 한 줄짜리 오답으로 나왔는데, 그 지리과 문제에서 나왔어요. 홍해 강릉 역대국 지도고, 지리과 문제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역사과와 관련돼 있잖아.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홍해 강릉 역대국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만큼 뭐냐면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원나을 통해서, 고려 말 원나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정부가 조선 그 고려에도 건너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 그걸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과학기술 이런 것도 발달했잖아요. 다 이것도 원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서역이나 여러 나라로부터 온 그런 과학기술들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런 정통이 16세기 때 사인들이 집권하면서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후기의 내용을 들어보죠. 조선후기에. 자, 다음 표는 조선후기 때 울산 지방의 신분 그것을 이제 표시한 그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신분법이라는 건 법을 좀 지우시면 될것 같은데. 네. 신분의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자, 이와 같은 신분 구조의 변동을 그 뭐냐면 가져오게 된 주된 계층. 아, 법이 아니라 신분 변동의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이렇게. 좀 이상한가? 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신분이나 그냥 법 지우세요. 예. 그좀 이상해. 신분법이라는 게좀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신분별이죠? 아, 잘 찾으셨네. 예. 고쳐야 되겠다. 제가 못하네, 이거. 제가 신분별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양반, 상민, 농민, 노비가 있는데, 이 양반이 점점 늘어나고, 상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죠. 양반 수가 늘어났던 것은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문제에 푸는 것처럼 뭐가 지위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호적에서 그 당시 그 갑자기 생각해 유학호가 많아졌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부농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는 상민호를 뭐냐면 총액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상민의 일정한 부분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세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비를 풀어가지고 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노비종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좀 말이 많아. 요때 양반이라고 하는 부류들은 엄밀히 말하면 신분별 양반이 아니라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호적상 양반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직역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다 뭐라 불렸냐면 양반으로 편입시켰거든. 호상. 그렇게 분류해놨기 때문에 양반이 전 인구의 19세기 중반에 67%다. 그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좀 약간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다음 표는 1790년대 경북 의성 지역의 신분별 농지 소유에 관한 자료이다. 자,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사회 형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은 그 뭐냐 1속 1 이상, 그래서 이제 25부 이상 뭐 해갖고 뭐 토지를 별로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빈농층이 많이 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평민과 천민 중에 부농층도 존재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거기 보면 1결 이상 보면 그 평민호에서 천민호 중에 그 부농층이 많죠. 특히 천민호 같은 경우에는 부농층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 볼수 있고, 아마 그 천민들이 그 뭐냐면 간단한 신공만 내면 여러 가지 뭐 역이나 세금 같은 면제받아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있고, 양반의 경제 지위 향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와 신분의 연관성 강화 볼수 있어 없어요? 상관관계 없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되겠고요. 그냥 뒤에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이건 조선후기 때 중인대 역사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사회적 변동, 이런 것들에 맞물려갖고, 중인들이 이제 신분상승 운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짓는 비판적 역사인식에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역사, 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보면 연조기감, 그 다음에 규사,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연조기감과 규사는 뭐와 관련된 것들이냐. 그래서 그 있는데 이게 04년 기출문제인데 이때 제가 풀어봤거든요. 이때 나올 때도 참 당황했어. 뭘 써야 될 것이냐. 근데 이거 안 쓰면
안 되죠. 하나만 다 찍어내면 중인 중에 향리와 서울 찍든지 서울 찍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리와 서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썼어. 서울 향리.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만 쓰세요. 욕심 버리고. 그러면 1점이라도 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조기감은 향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규사는 뭐와 관련되면 서울이야. 규사라는 건 해바라기 규자거든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태양은 누굴 의미하는 거죠? 왕. 그래서 그 뭐냐면, 서울도 왕의 그 뭐예요? 백성이고, 지금까지 충성을 했는데, 차별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규사다. 서울 관련되는. 연조기가 규사는 애워두세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중간계층의 어떤 인물들이 이런 성격의 사설 편찬 목적. 그 다음에 조선후기의 그 사회변동 현상과 관련지어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신분제의 변동사 그 속에서 중인계층의 어떤 정책성 합리까? 어떤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어떤 신분계층에 대한 신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중인이에요, 중인. 그 다음에 노비죠. 노비 나왔고, 양민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럼 양민들이 대개 보면 전 인구의 거의 대부분 대다수인데 양민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양반, 중인, 노비 나올 가능성 많은데 양민은 너무 흔해서 안 나와. 항상 그 양민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못 먹고 못 살았죠. 그게 다 답이야. 그냥 못 먹고 못 살았어. 자세한 게한 번도 없어. 내가 봐도 조선시대도 못 살았고 고려시대도 못 살았고 지금도 못 살잖아요. 언제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자, 그래서 흙수저의 인생들은 잘안 나오고, 금수저나 은수저, 아예 그냥 미천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조선후기의 인구 동향을 나타난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 인구변의 중요 원인들. 여기에서는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사회적 인구 증가도 있어요. 왜냐, 요 당시 이제 뭐냐면, 조선후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국가의 행정력이 강해지면서, 여러가 인구 조사들인데 대표적인 호패법 같은 것들이죠. 호패법은 조선전기 때 한번 실시했죠.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잘안 됐어. 그래서 숙종 때 가서야 이제 호패법을 실시하고 오가작도법도 이제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구 조사가 철저해지면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인구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왜 오답인가를 좀 보면 건전하게 정치가 운영된다. 아니죠.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 건전하게 운영된 게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있었고, 유민은 맨날 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출생 장려로 신생아 출산이 증가됐다. 여기에서 신생아 출산이 많았긴 많았지만, 문제점 뭐냐면, 신생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 상당히 높았죠. 그 이유는 이제, 그 마마라는 거, 천연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홍역,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천연도 없어지고 홍역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엔 유아 사망률 떨어뜨리는 많은 요인이 된 거죠. 아 유아 사망률 높이는 그 요인이 됐던 거죠. 자, 그냥 전염병이 돌지 않아서 인구가 증가가 순조롭다. 이건 틀리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뭐 이질, 각종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많은 인구들을 사람도 죽였죠.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뭐냐면 결정적 모욕을 잘안 했어. 식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기가 빠진다고. 예. 머리도 잘안 감았죠. 연례 행사야. 그 이가 많으면 건강한 걸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 근데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일본 애들이 뭐예요? 모욕 잘 하잖아. 그러니까 목욕탕 생기고 일본 애들이 이제 주사도 놓고 하니까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항상 그걸 강조하죠. 조선시대 때는 뭐 목욕도 안 하고 위생도 하는데 우리가 위생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물론 일면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식민통치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18, 19세기 때 조선 향촌사에 나타난 형상에 대한 설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납이 확대되죠.
그래서 공동남이 뭐예요? 공동남. 연대 책임이죠. 총액제하고 공동남을 헷갈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총액제는 국가 단위에 그냥 할당을 내주는 거고, 공동남은 뭐예요? 서로 마을 단위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도망가면 그걸 메꾸는 거야. 그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강결사상은 뭐가요? 이건 예언사상이죠. 예언사상. 그래서 강결사상은 이제 예언사상.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당시 뭐 정감농이나 이런 것들이 행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족불락의 증가. 맞죠? 뭐 때문에 그러죠? 신형제도가 형성되면서 얘는 이성작거촌이었죠? 근데 여자를 제외하고는 동성, 그러니까 동성불락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족도의 한권강화. 이건 틀리죠? 사육대 그 권한이 어떻게 약화되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돼요? 더 강화되지 시작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잠깐, 이게 페이지 수가 맞나? 이게 4번, 5번. 아, 제가 5번 문제 푸는 거죠, 지금? 예, 네, 헷갈렸어요. 6번인 줄 알았어요. 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조선후기의 근대지향적 움직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양반수가 급증하고 지위가 향상되었다. 요거 틀린 내용이 뭘까요? 예, 양반수가 급증된 것은 맞는데 지위가 향상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잔반이니 그다음에 그 상반이냐 하면서 지위가 떨어졌다. 그래서 양반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양반 안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상제 신분 구조는 강화됐지만 반상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양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게 반상제를 또 무너뜨리는 요구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농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 그래가지고 농업생산이 급증하고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맞죠? 그래갖고 그 영농기술의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토지에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양법, 경종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강작이 이제 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영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적은 토지에 소득이 높은 인삼, 담배, 모카, 채소, 약재 이런 것들, 상품작물들을 재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삼국시대에 있어서 영리성이 제고되어 이른바 도고 상인들이 등장을 했죠. 도매 상인들. 그래서 독점적인 도매 상인들이 등장했다. 자, 4번을 보면 실학사상은 사회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동학을 창시해서 농민주의 중심으로 현실개혁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그래서 조선후기 때 새로운 사상들, 성량을 가지고 이제 사회질서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다음 운영을 못하니까 실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동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발달하는데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어떤 그 근대적 어떤 모습들이 맹화만 나타난 채 끝난 게 뭐냐? 정치가 글러먹었죠. 19세기 때 뭐가 등장해요? 세도 정치.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그냥 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문제예요. 네. 자, 보기에 지배세력이 등장한 순서가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살펴볼 게 뭘까요? 순서대로 진골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시대 호족이고, 그 다음에, 또 건문세족, 고려 말에 건문세족, 니은 조선 초기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신진사배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살인파, 귀흑은, 디귿은 노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보죠. 8번. 자, 여기 임실밀란 때 정부가 설치한 기구의 절목 중에 일부다. 그이 밀란의 발생 근본 원인과 농민층의 지향한 바를 쓰시오. 또 시대적 과제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정정, 군적, 항곡의
관련된 그 시정 사항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결 조사하고 양전은 제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군전 같은 게 종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죠. 예, 이런 것들 철폐하고, 그다음에 한정을 좀 볼게 뭐냐면 항공을 폐지하고 한국에서 나온 부세 수익은 어디에다 걷는 거죠? 여기 토지에 걷는, 이걸 무슨 조치라고 해요? 파항 기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공이 그 당시 일부가 중앙세금을 올라갔잖아요. 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세를 어디에 부과한다? 결.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한다. 파항 기결인데,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밀란이 가라앉으니까 뭐야? 다시 도로나무에 타부되죠? 그리고 종전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때는 근본적인 원인, 여기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그냥 삼정의 문란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표면적인 거죠. 예.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수치의 문란과 지주제의 모순점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지향. 그래서 요게 말이 많은데, 자, 농민의 지향은 그 당시 농민들은 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삼정의 문란의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지주제의 허파 뭐 이런 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농민의 욕을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뭐죠? 지향을 얘기한 거야.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신전변 때 우리가 입헌군 주제를 지향했다는데, 갑신전 실제로 입헌군 주제 주장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 내용이 근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 흐름 속에 어떤 지향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거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뭘 답을 쓰셔야 되겠냐? 요구가 아니라 지주역파 활동에서 포함한 농민적 토지 소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뒤에 있는 저기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누구야? 그 황금박쥐 답 하나하고도 이제 유사한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제가 그 근거를 못 찾았어. 여기를. 그래갖고 요거를 쓰자니까 이건 도저히 안될것 같아. 지향인데 만약 농민들 요구라고 하면 그냥 부세제도 개혁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향이잖아. 그러면 지향이 앞에 있는 근본적 원인과 연관시켜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건 근거를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가지고 언젠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자, 그 전에 뭐 합격하셔야 되는데, 예. 자, 뭐 합격하면 이런 거뭐 신경 안 쓰죠? 예. 자, 그러면 당시의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대책에 한 가지 쓰시오. 자, 시대적 과제는 이제 그뭐 토지제도 개혁, 신분제 폐지, 삼정의 개혁 같은 이런 그 개혁인데, 정부의 해결책은 아주 근본적인 표면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철종 때그 삼정 이정처만 설치하고 응지상소를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응지상소를 내리고 이제 삼정 이정처 설치했는데 그때 응지상소 내니까 세 가지 의견이 이제 올라왔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조세제도와 그런 것들 삼정이 운영이 문제가 있다. 그것만 약간 개선하자. 그건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삼정 자체를 폐지하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지주적인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 지주제나 신분제를 개선하자. 근데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 놔둔 채 뭐만 삼정의 문란만 개선한 미봉책에 끊쳤다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밀란이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냥 그 뭐냐면 폐지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회가 정치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안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삼정의 문란을 다시 이제 또 한번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원군이죠. 대원군. 예.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때 세도 정치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예전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좀 연기시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제가 244페이지 보면 조선시대 때 한국 제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 표.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는 좀 곤충하셔야 되겠네. 정근대 시대 때 한국 제도. 예.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한국 제도를 이제 정리를 해봤고 원래 그 전국시대 한국 제도가 지금도 살아남죠.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다 이거 한국 제도잖아. 지금도 문제가 있잖아. 예. 국민연금 해가지고 걷어놓고는 뭐 그냥 삼성 지원해주고 삼성 지배구조 이재용 뭐, 그 회장직 계속 유지하는데 이용해 먹고 그러잖아요. 다 역사적 기운이 있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요. 예. 그 앞으로 계속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다 서양에서 도움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면 또 이렇게 왜곡이 되더라고. 예.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토지제도 보죠. 토지제도. 예. 토지제도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가전법이에요. 가전법. 그래서 이제 그 가전법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양한 3년에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전법을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가전법은 공양은 3년에 실시했던 제도인데, 자, 이거는 왜 실시했어, 이거? 일단, 응? 일단, 권문세족들이 자원권 땅을 뺏어다가 자기를 따르는 누구한테 분배하기 위한 거죠? 신임산대에 분배하고 국가의 재정을 뭐야? 충실하게 해서 가전법을 실시한 거죠. 사전에 문제점 개선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전법을 실시할 때 이제, 이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조준하고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처음 구상은 뭐냐면, 그, 주례 아시죠? 주례. 주례는 뭐야? 토지 공개념 있죠? 공전처럼 그냥 토지 소유권 다 뺏어다가 뭐냐면 개구수전에서 머리를 세워갖고 그냥 나눠주려고 했어. 근데 이거 토지 소유권까지 건드니까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이건 못하고 그냥 수요권만 재분배한 거야.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전법을 분배할 때 이제 일단 가전은 어떤 성격이냐면 직역에 대한 뭐에 대한 성격이죠? 반대급부야. 그러니까 국가에 일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월급을 줘야 될 거야. 지금도 공무원도 뭘 줘요? 월급 주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로 관리나 그 다음에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농민하고 상관없어요. 다만 농민하고 관련된 건 이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조치가 그 관련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건 구특강에 나온 건데. 첫 번째는 누구? 일단 문무관리대에게 주는 거죠. 예, 문무관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문무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죠. 가전적. 예.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무관리는 아니어도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죠. 종사하는 사람들. 이건 뭐그 안에는 향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천민들도 있어요. 외역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역에 종사하는 그 천인들 있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직역의 반대급부로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줬던 게 군전이야, 군전. 뭐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군전은 상당히 복잡해. 그럼 군전을 좀, 설명하면 이 군전이라는 것은 군인전하고는 아니에요. 네, 다른 거야. 참고 조선시대 군인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왜냐? 그 조선시대 원칙적으로 뭘 양인 개병제이기 때문에 안준 거야 그거는요. 예. 하여튼 군전은 원래 고조 말기 때그 당시 홍건적이나 왜구들이 쳐들어오니까 지방 한란관들 그 당시 이제 유황품관 있죠? 건교직 뭐 동정직 첨설직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토지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역에 종사하면서 그들에게 뭐냐 군전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때 군전을 지급할 때 이제 좀 약간 특이한데. 이 사람들에게 군전을 줄때뭘 줬냐면 겉으로는 수조권이지만 실제는 뭘 줬죠? 그 자기 토지에 대한 면세권을 준 거야. 수조권이지만 실제 면세권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뭘 기반으로? 본전을 기반으로, 본전. 본전을 기반으로 해갖고 고려 말기 때 여기에 면세권, 그러니까 수조권을 설정해 줬죠. 여기에서 수조권. 그 겉은 수조권이지만 실제 자기 토지에 수조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면세권을 준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본전의 범위, 요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있냐, 고려 후기 때. 본전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예, 토지,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예전에 조상들이 그 수조권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역을 그 종사하지 않아도 계속 조업전화된 거 있잖아.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들이 때부터 받았던 그 수조권적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강제로 자기가 뺏은 토지 있죠. 강탈한 토지. 다 이걸 뭐냐면 묶어가지고 본전이라 해갖고 여기에다가 100%뭘 부과했다? 수조권을 부과해서 아예 면세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때 들어와서 이게 좀 불합리하잖아. 그리고 이제 지방 할란관들을 이제 좀 뭐냐면 그 군역을 종사하면서도
좀 종전에 이제 지방항량까지 너무 심히 뭐냐면 강하니까 이걸 좀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군전의 범위를 좀 뭐냐면 다시 조정을 했죠. 그래서 종전의 본전을 그 뭐냐면 해소하고 새롭게 본전을 설정해 줬어요. 요때 뭐냐면 뭐만 인정했냐면 요거 인정 안 하고 요것도 원래 주인을 돌려주고 자기 토지에만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요걸 본전으로 해갖고 요기에다가 자기 본전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다소에 따라서 5결과 10결을 준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만한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많으면 10결 주고 좀 토지가 적으면 5결 준 거야. 그것도 조세 갖고 세에서 세금을 뺀 만큼만 준 거야. 이거 나머지 토지들은 뭐죠? 자기가 세금 내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제일 그 가전법 안에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은 어떤 사람인데요? 군전을 받은 지방 한량관들이죠. 그래서 요게인데 그 의미는 뭐냐? 국가에서 이 본전을 어디에만 한정됐죠? 소유권만 한정했죠? 그러니까 소유권만은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군전의 지급 의미 중에 소유권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 구특강에. 그거는 군전 자체가 수조권을 줬다는 거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전 자체가 이제 그 소유권을 준게 아니라 뭐라는 의미야? 군전을 지급하는 거는 본전의 범위를 어디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한정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그냥 국가에서 인정해줬다. 그 의미예요. 근데 그 군전은 뭐였다? 자기들 수조권이다. 어떤 분은 그러면 경기 사전의 원칙에 따라서 요건 경기 외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안될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예외 조항을 뒀어. 그 이성계가. 그래갖고 이성계가 군전만은 뭐냐면 경기 외방 지역에 사전을 줄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얘네들이 손해를 봤죠. 지방 한량관이. 그래서 그때 막 상소 운동 막 벌이고 민원 넣고 그랬는데 안 들어줬어. 지금 그뭐 초등 애들 와갖고 막 민원 넣고 그러잖아. 뭐 티오 늘린다고. 지금 안 들어준다고 하죠. 잘된 거예요, 그거는. 네? 너무 헤쳐먹었죠?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농민들하고 뭘 관계겠냐? 농민들은 이제 그 경기 지역 같은 게 보면 경기 지역만 사전을 줬죠? 경기 지역에 사전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 농민들은 땅을 소유권 매매를 좀 규제를 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매매를 자주 하면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 수조권이 뭐예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조 후기 때그 뭐냐면 사전이 가산화되면서 소유권까지 침범하자 검은세족들 이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강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문화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군전도 잠깐만 실시했고 태종 때 아예 그것도 사문화돼. 왜냐면 토까지 양인계병제에서 누구는 군전 주고 누구는 군전 안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군전도 사문화돼요. 잠깐 실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고려제도인데 그 조선 때 잠깐 실시했다가 태종 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잠깐만요. 애매한데 이게 빨간색 왔다 갔다 하네. 잠깐만요. 끊고 시작할게요.